오잉? 갑자기 시계를 보는 금손! 시간에 비법이 있습니다. 어떤 비법이 숨겨져 있는 거죠? 시간이요? 한 1분 정도 기다리면 될 겁니다. 오호라! 우유 거품을 만들고 1분이 만들어낸 확실한 차이! 와. 보이시나요? 그런데 라떼에 우유 거품을 넣고도 또 기다리는 이유가 있나요? 한번 보여드릴게요. 유리컵에 우유를 붓고 한쪽에는 1분의 기다림 없이 다른 한쪽에는 1분을 기다린 우유 거품을 얹어줍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층이 나눠지고 있는데요. 왜 그래요?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.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지 이 위에 올라간 거품도 굳으면서 약간 집안을 다져주는 역할을 하고요.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품도 좀 더 쫀쫀해져서 좀 더 올리기가 수월해지거든요. 단 1분의 비법! 우유를 붓고 그 위에 우유 거품을 올린 후 1분의 시간이 흐르면 거품이 굳어 층을 만들어냅니다. 이 거품층 때문에 위에 우유 거품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. 자, 바닥도 만들었겠다. 3D 라떼 아트를 만들어주는데요. 그런데 한 번에 올리지 않고 계속 쌓는 이유가 뭘까요? 좀 더 모양을 입체감으로 잡아주고 위에 동그랗게 뜰 수 있게 한 번 더 층층이 쌓아 올려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. 우유 거품의 모양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것이 핵심! 이제 귀여운 동물 얼굴 좀 보나 했더니 갑자기 스푼을 왜 이렇게 많이 꺼내죠? 이 세 개의 스푼이 얼굴, 귀, 코가 될 거예요. 먼저 큰 스푼으로 얼굴의 형태를 잡아주고요. 작은 스푼으로는 요리조리 돌리면서 동그라미를 만들어주는데요. 이건 어떻게 될 수 있는 건가요? 스푼의 끝부분을 돌려가며 모양을 잡아주는 것이 금손만의 기술이랍니다. 이걸 한 번에 하네요. 도전자의 손목 스킬을 이용해 한 번 더 모양을 잡아주니 코가 완성되네요. 고르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초코 시럽을 이용해 얼굴을 그려주네요.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이 너무 귀여운데요. 도전자와 3D 라떼 아트는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요?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이제 카페 알바를 시작을 했거든요. 거품이 쌓인 걸 보고 여기다가 그림을 좀 귀엽게 그리면 좋겠다. 그래서 이 모든 3D 라떼 아트를 독학했다는 도전자.